여러분들의 추석을 조금 더 재밌기 위해 대표한 언니가 모였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이라서 추석에 뭐 하고 이게 살짝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같이? 누가 알려주는데요? 그냥 스스로. 오늘 추석이라서 이제 추석 음식을 한번 요리해 볼 건데 추석 때 먹었던 기억 남는 음식 있는지. 송편은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송편이 안에 그 꿀이랑 깨. 너무 좋지. 이것저것 들어있어. 다양해, 종류. 나는 추석 때 먹는 것도 먹는다. 윷놀이 진짜 잘해. 잘한다고? 그걸 잘할 수 있는 해봤는데. 윷놀이 해봤니? 윷놀이 안 해봤니? 운 게임이지, 운 게임. 뭔 소리야? 아, 그 전략이 있는데 이제 던지는 건 운이니까. 아니야, 그것도 다 이거 있어. 우리는 살짝 추석에 먹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게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조금 먹는 것도 알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직접 요리할 거야. 좀 반응을 해주겠어?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오케이. 우리가 오늘 직접 요리할 거야. 대박. 오 마이 갓.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음식을 요리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 거거든. 바로 깻잎 전? 깻잎전. 좋아하는데 뭔지도 모르는 거 같은데. 혹시 송편? 깻잎이야, 깻잎. 그리고 떡갈비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거야. 근데 이건 또 그냥 만들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아마 트위스트 있을 거라는 거지. 한번 들어보자. 진행이 좀 늘었네. 저희 메뉴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팀을 정하고 팀전을 하고 팀을 정한 다음에 가위바위보 이기는 팀부터 하고 싶어. 음식 정해. 그래. 그러면 내가 앞에 노래 만들어 볼게. 묵찌빵 묵찌빵 묵찌빠 하고 해. 오케이, 좋아. 묵찌빵 묵찌빵 묵찌빠. 준비 됐어. 아, 가위 된 거야? 어. 이렇게 묵 아니면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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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아니면 찌. 이럴 수 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러기도 있는데? 얘들아, 절도 있게 돼. 늦게 데리지 마. 지금 너 아니야. 눈치 먹으면서 지금 얘랑 하기 싫어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계속 늦게 되는. 뭔 소리야? 그냥 스냅이 느린 거지. 그냥 안 움직였어. 리플레이 해. 너 진짜 아주 느리겠어. 묵 아니면 찌. 절도 있게. 묵 아니면 찌. 묵 아니면 찌. 결국에 됐어. 야, 근데 우리 완전 데뷔. 똑같아. 그러네, 데뷔처럼 똑같네. 와, 뭐야? 일단 그럼 자리 바꿔봐. 이제 소울이 이쪽으로 오고. 오케이. 그러면 한 명씩 대표로 어떤 음식을 만들지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아. 떡갈비. 떡갈비? 응. 뭐 상관없어. 깻잎전 쉬워. 깻잎전 뭐 이기면 이게 우리가 정할 수 있어. 무슨? 그럼 우리 깻잎전 할게. 니네들 뭐 하고 싶은데? 우린 떡갈비. 오케이, 그럼 우리 송편해. 뭐야, 됐네. 뭐야? 넌 설명도 못할 것 같아.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 음식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 레시피가 있으면. 난 은근 레시피 있으면 자신 있어. 떡갈비 팀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제가 정성. 요리합니다. 예. 저희 깻잎전 팀은 제가 요리를 하고 태호 형이 설명합니다. 소울이가 설명하고요, 기호가 요리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 밀가루 반.. 그.. 이거 아니야? 참기름. 뭔데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마요네즈? 떡갈비에 마요네즈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불에다가 불 완전 세게 해야 되나봐요. 오케이. 아니, 나는 그래도 뭐 몇 스푼 뭐 양을 좀 알려주는 줄 알았지. 그냥 말하면 들린다고? 인탁장! 들려. 아, 들리네. 빨리 만세 한번 하자, 만세! 만세! 아니, 높게 해야지. 만세! 그렇지. 저는 오늘 송편 만들 거고요. 저는 떡갈비 만들고요. 네, 저는 깻잎전. 오케이. 자, 정성 해보자. 정성.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셨어.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 좋았어. 화이팅 한번 외칠까? 화이팅! 지금 화이팅! 많은 사람 화이팅 몇 번 하는 거야? 화이팅! 아우 바우 데스 다 부디 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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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떡이랑 물 30ml요. 에이 this is mama's kitchen. 오케이 30ml? 예. 오케이 넣었어. 섞을 때 쓰는 그거 있어요? 그냥 손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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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이거? Oh, yes. In the kitchen is missing like a stir fry. 오. 야, 모자라. 가나요? Go, go, go. 고기가 통고기야? 두 개야. 아, 이거 소고기 돼지고기구나. 돼지고기를 6, 소고기를 4로 가자. 아, 오케이. 넉넉하게 만들, 넉넉하게. 됐어, 이 정도면 어떤데? 한 두세 개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파 썰 거야, 파. 아, 오케이. 그냥 대충 다져. 어. 대파 다진 거 고기에 그냥 넣으면 돼. 오케이. 아우, 도마 겁나게 작네, 이거. 아니, 지금 여기 소스 하나 만드는데 도마에 큰 거 하나를 다 쓰고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자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마늘과 후추. 오케이 확인. 그다음에 설탕. 돼지고기를 여기 안에 설탕인가요? 그냥 모르겠으면 찍어서 먹어봐. 오케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섞을 때 쓰는 뭐야? 설탕. 오케이 설탕. 그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이 노란색 뚜껑인 소스거든? 노란색 뚜껑인 소스를 한 번씩 보여줘봐. 그냥 들어봐. 지금 참기름. 참기름 아니고 모자라. 식초. 식초인가 봐. 식초? 식초 맞는 거 같아? 식초 들어가나? 오케이. 자 일단 마늘을 으깨고 그렇지. 지금 셰프 같아. 일단 그렇게 하면 손가락 잘릴 것 같은데? 아이 걱정 마 걱정 마. 일단 뭐 다 다졌어. 그림만 있고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지 정량은 없거든 지금. 아 걱정 마 해볼게. 이제 간장을 네 멋대로 한번 집어 넣어봐. 이제는 그림이 없는. 일단 조금만 넣을게. 아니 아니야. 간장 그렇게 조금 넣으면 안 되지. 이거 아니 조금... 일단 넣어보고 더 넣으려 하는데 많이 넣어? 봐봐 인다 봐봐 이 양념을 만들어서 고기에다 완전 버무려야 되거든. 아 그래? 그런 용이야? 그럼 이게 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치? 조금 작을 것 같아. 그러면 마늘을 많이 넣어야겠는데. 그렇지 많이 다 으깨버려. 그냥 마늘 있는 거 싹 다 그냥. 야 인타 다진 마늘 있대. 다진 마늘 있네. 야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냐. 이거 고기에 넣으면 돼? 파?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식초가 맞겠지?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건 조금만 넣어. 한 숟갈?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건 조금만 넣어. 에? 식초를 왜 넣어? 잠깐만 멈춰. 내가 보기엔 참기름 같아 그치? 오케이 참기름으로 바꿔. 뭘 보고 하는 건데? 이거 올리고당 아니야? 아 올리고당이다! 소리 지르지 마! 보여줘봐. 야 인타가 노란색 그 빛깔 맛술 보여줘봐 지금. 아니 옆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형이 형이 줏대 있게. 아 오케이 야 너 네 거 해. 아 난 식초 들어간 거 먹기 싫어. 아 잠깐만 인타가 참기름 아니야. 맛술이었어 맛술. 맛술을 한 숟갈만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오우씨 식초 들어간 거 먹을 뻔했네. 근데 소타 이거 예? 물이 부족해? 이거 아직 너무 건조한데? 물 근데 지금 봐봐. 그냥 멋대로 한번 집어 넣어봐. 그러면 감으로 해요 이제 조금 물 넣어. 감으로라고? 그 소라 이거를 떡으로 만들고 나서 구워야 되는 거지? 동그랗게 해야 돼. 오케이 동그랗게 하나씩 만들어야 돼? 그 피자처럼요. 오케이 소라 색감들 있거든? 색감은 안 좋겠는데? 아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색감 한번 넣어볼게. 이거 너 잘하고 있는데? 아마도 잘하고 있어요. 에이 괜찮아.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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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다 부리미. 아 시끄러. 슬슬 때려요 형. 슬슬 때리면은 떡이 좋아요. 이
일단 이제 양념을 해야 되거든. 일단 간장 넣을 거거든. 그다음 설탕 있어? 이게 설탕 맞겠지? 먹어봐. 모르겠어. 먹어봐. 아 그래.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야채로 들여. 맞아 맞아. 설탕 맞아. 설탕은 좀 많이 들어가도 돼. 하고 다진 마늘. 그렇지. 나오네. 오케이 됐고. 오케이 이제 그거 그냥 고기에 때려 박고. 주물러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반죽할 때 막 양손에 이렇게 던지잖아. 뭔지 알아? 이렇게? 어 근데 그걸 좀 세게 해봐. 위에서 밑으로 치댄다는 느낌으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종수야 봐봐. 반죽 보여줘봐. 종수야 너 왜 손에 솥덩을 들고 있냐? 아 괜찮네. 그래 그걸 이제 원형으로 잘 뭉쳐서 그 공기 안에 있는 공기를 좀 잘 빼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놓으면 돼. 그래서 이제 구울 거야. 다 끝났어 우리는.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데 이거? 비슷한 거야. 자, 한 다음에 한번 찍어서 먹어봐봐. 아 이런 것들? 일단 이제 양념을 해야 되거든? 아니면 지금 딱 맛이 무슨 맛이냐면 그 간장 치킨 맛 나거든? 내가 보기엔 그 맛이 맞을걸? 그치? 그 간장, 그 마늘 간장 느낌.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가장 큰 거를 넘겼어. 그 다음에 깻잎을 밀가루 여기 무치라고 돼 있거든? 지금 바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저기요, 여기 밀가루 다 튀잖아요. 안 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튀었어요. 아, 괜찮아요. 국자로 한번 가져갈래? 일단 하나만 만들어서 구워볼까? 야, 그렇게 해보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형, 지금 쓸 거야? 어. 민타가 어? 네가 인덕션에서 해. 그래? 왜? 어. 거기 있으면 카메라에 안 나와. 종섭이 뒤로 보내고. 아, 여기 작은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다 나와요. 아니, 안 나와. 종섭아, 작은 카메라는 우리 안 보여. 아, 그건 그래요. 후라이팬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 아유, 야, 야, 아유, 야, 가져와, 가져와. 뭐? 프라이팬 하나밖에 없대. 프라이팬 하나밖에 없다고? 야, 그럼 그 공간 하나만 줘 달라 그래. 인타 공간 좀 내줘봐. 우리 떡갈비 테스트로 구워보게. 조금 더 물 넣어. 아, 옆에? 어, 같이 구워. 더. 아! 꾹꾹 눌러. 어이씨, 야, 비주얼 냄새 나는데? 비주얼 냄새 나지. 비주얼 죽이는데? 떡갈비는 살짝 진한 갈색빛이 나와야지 이게 또 보기가 좋다고. 아 그렇지. 그거 해서 셋이 한번 먹어봐봐. 그래. 야 됐어. 맛있어. 왜 이렇게 질겨? 민타이는? 뭐 근데 그 그냥 뭐 먹을만해. 그게 다야? 어. 맛있다는 말을 안 했네요? 근데 지금 너무 두꺼워. 이러다가 바깥에만 있고 안에는 막. 아 넌 네 거 잘 만들어. 미안 솔직히 난 이미 포기했어. 오케이. 어 이 정도면 아, 이제 된 거 같은데? 어, 오케이.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이 정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 형 손바닥 크기 정도로 해주세요. 손바닥 크기? 태현이 형이 그랬다는데? 손가락 말고 손가락까지 안 거.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 한장 두 숟갈.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해야겠다. 어? 아, 이 떡 하나가 이렇게 크다고? 송편이 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커? 태현이 형 말로는 그렇다는데요? 태현이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살아라 뿌리면서. 아 이렇게 얼굴을 뿌리면서. 야 윤기호 씨가 뭐 만드는 거야 저거? 액체 괴물이야? 우와! 야 저거 먹다가 뱉은 풍선껌 같은 이런. 이거는 장미야. 얘들아 나 이 정도만 만들면 되지 않아? 이제 뭐 저러 더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만 만들어. 괜찮아 돼. 괜찮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물 넣어서 오케이. 이제 기다리면 돼. 보여줘봐. 동수아 보여줘봐. 이야. 기가 막히잖아. 좋아 이제 계속 구워 그렇게. 하고 간장 한 숟가락 넣어.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고 있어. 오케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한 50개? 한 50개? 50개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고. 지금 밀가루 묻히는 폼 예술이야. 힘들었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 깻잎전. 됐어 된 것 같아. 근데 뭐 남은 거 어때? 잘 익었어? 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오케이, 오케이. 먹어봐. 렛츠 고.
로또 맛있어? 겁나 맛있어. 만세 한번 하자. 만세! 야, 떡갈비에서는 그런 반응이 안 나는데 왜? 인타 너 요리사인가 봐! 아 예! 짜자잔. 제가 구운 좀 예쁘게 필려고 깻잎추원입니다. 오! 와, 되게 색감이 되게 쨍하다. 오케이, 렛츠 고! 와! 여러분, 추석 음식 완성됐습니다. 박수. 와! 저는 떡갈비를 만들어 봤고요. 와! 20년 요리 인생 최대로 잘 나온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압도적으로 초코칩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죠. 초코칩 쿠키. 저는 깻잎전을 만들었습니다. 와! 저건 진짜 잘 나왔어. 뭐 이건 파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어, 진짜 마트에서 파는 거 같아. 간장 어디 있어? 저 떡갈비 얹어 드시면 돼요. 이거 간장급으로 짤 거예요. 저랑 소울이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송편 이제 다양한 색감을 연출해봤고요. 여기 장미 중간에 있는 장미. 와 중간에 넣었어. 소울이가 이제 열심히 한 만큼 이제 이 장미를 이렇게 이 장미를 이렇게 아 장미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기뻐요. 요거 안에 뭐가 들어갔죠? 깨. 그? 깨? 깨만 들어갔어. 아까 몰라. 지금 뭐 넣었는지도 몰라. 먹어야 돼. 뭐부터? 요 순으로 가실까요? 요 순으로 갑시다. 네. 맛있게 드세요. 좋아. 우리 게 제일 맛있다. 사람 많네. 반이 박수. 반이 어려웠어. 다음 보여주세요. 먹을까요? 먹어봐서. 이걸 왜 딱딱딱하냐? 안 쩔려.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딱딱하지? 뭐? 돌갈비 아니야? 삼키기 좀 힘들어. 아, 이거 딱 무슨 맛이냐? 닭가슴살 그 운동하고 먹는. 야 어떡해. 박수 한번 쳐주자. 아, 다 있구나. 한번 먹어볼까? 야 이건 냄새 송편 냄새 나네. 같아. 야 이건 냄새 송편 냄새 같아. 야 방금 내가 젓가락을 넣었거든? 얘가 막 튕겨내는데? 젓가락을? 안 돼요. 이거 떨구면 똥이? 땡땡볼 아니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야 잠깐만 아 야 뭐야? 안에 왜 사막이 느껴지지? 야, 나 잠깐만. 야, 다 똑같아 이 느낌이야? 아니 이불. 야 잠깐 이거. 나 못 먹겠는데. 야, 너 배추 생각하지 마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폭력적인 단면 뭐야 이거? 야, 천 넘었어 이거. 천 넘. 이거 무스 젤이잖아 이거. 몰라 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다 먹었네. 여기가 이제 맛있고 맛없고에 떠나서 어? 여기서 이런 맛이 난다? 우에 딱 살짝 그렇게 되는 음식을 하나 골라볼 거야. 1등 하는 사람이 이제 단독으로 이 한복 입은 의상으로 새송 챌린지를 찍어서 올릴 수 있어. 와우. 다 마음속에서 정했어? 누가 1등인지? 정했어. 이거 맛있고 맛없고 이게 아니고 응? 이건 거지. 신기하다. 뭐지? 응? 이 숟가락을 올려놓는 거 어때? 이렇게. 아, 좋아.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숟가락으로.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뭐? 뭐? 진짜로? 왜? 이건 왜? 여기서 왜 닭가슴살 맛이나? 이거 정말. 아니 봐봐. 고기에서 고기 맛이 날 수 있는데 떡에서 이거 무슨 맛이야? 말 조심해. 우리 둘만 이제 선택하면 돼. 니네는 어차피 이제 둘둘 상대팀한테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바꿔보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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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예! 상을 드릴 건데요. Out of 음식상 지웅 종섭에게 귀한 추석 특집으로 음식 만들기에 도전하였으나 P1하모니 멤버 중 유독 요리에 어떠한 재능도 없어 와, 진짜 음식이 어이가... 아닌 아니... Out of 음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정됨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야 아니 봐봐
근데 이거 여기 음식이 아닌 아웃 오브 음식이면 이게 아웃 오브 음식이지 먹지도 못하고. 멤버들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우리 피쉬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이제 저희 피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곧 저희 일곱 번째 미니 앨범 Sad Song 곧 발매되는데요. 만관부 만사부. 피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